예,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327페이지 지역권에 관한 등기. 용익권 중 이제 다음, 지상권 다음으로 지역권에 관한 등기 볼게요. 자, 민법의 법률 용어 개념을 먼저 읽어보고, 의 1.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물건이다.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초 개념 기억하실 거는 타인의 토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자기의 토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 빌려 쓰는 타인의 토지를 승역지, 편익을 제공받는 자기의 토지를 요역지, 타인의 토지를 승역지, 자기 토지를 요역지, 그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그걸 왜 혼동하시면 안 되느냐 하면은 시험에서 이렇게 내니까. 자, 지역권은 지금 갑의 토지, 을의 토지 이렇게 있다면은, 자, 여기가 도로라면은 이거 대. 을의 대는 맹지입니다. 그러면 갑의 토지를 갖다 지나가야지만이 이 대지로서 활용 가치가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토지를 대지로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을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지역권지 이렇게 부르는데, 편익을 제공받는 요 토지를 갖다가 요역지. 요역지 편익을 위해서 통행로로 제공해주는 이 갑의 토지를 승역지. 이걸 왜 구분을 꼭 해야 되느냐? 자, 시험에서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편익을 제공받는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부를 편익으로 제공받아야지, 한 필지 일부를 편익으로 제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은 한 필지 해야 된다? 유역지는 한 필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편익을 제공해주는 승역지 쪽은, 자, 갑의 토지 전부를 통행로로 제공해줄 수도 있고, 갑의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제공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시험에 장난친다는 겁니다. 일부가 가능한 게 편익을 제공해주는 쪽이 가능한 거지, 편익을 제공받는 쪽이 절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걸 갖다 뒤집는 문장을 갖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돼요. 예, 뒤집으면 안 된다. 요역지는 반대, 전부를 편익으로 제공받는 것이고, 제공해주는 쪽이 전부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일부를, 이것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혼동 안 하시면 될 거고.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거기에 2번 문장 보세요. 민법 지문 때문에 그런데, 지역권은 승역지와 요역지 두 토지 사이에 성립하는 권리, 요역지와 승역지 두 토지에 반드시 인접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놨죠. 이건 여기서 이제 보면 돼. 을의 토지 지금 맹지죠. 그래갖고 통행지역권을 갑의 토지에 지금 설정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통행지역권을 갖다가 설정을 받으면은, 을의 토지 옆에 서쪽에 동쪽에 병의 토지 맹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갑의 토지에 을에게 지금 통행지역권 설정해준데, 병의 토지 맹지를 위해서 또요 통행지역권을 또 설정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토지와 요역지와는 인접해 있는데, 요쪽 요역지와는 인접해 있지 아니하여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민법 지문은 이제 등기법에서는 절대 출제 안 돼요. 민법에서 이제 출제할 건데, 왜 이거를 민법에서 이 지문을 묻느냐? 여러분들, 민법 상린관계 들어보셨어요? 상린관계. 상린 관계. 상린 관계. 상린. 서로 상처 이웃 린자입니다. 상린 관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으면 됐어요. 안 들어보셔도 돼. 상린 관계는 뭐냐면 서로 이웃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 관계를 조절하는 법률 관계를 상린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이거지. 내 토지하고 이웃하는 토지에 지금 나무 뿌랭이가 지금 내 토지로 넘어오네? 옆 토지에 나무 뿌랭이가? 나무 가쟁이가 위로 공중으로 내 담장을 넘어오네? 옆 토지에서 내 토지로 좌우에 물이 있는데 나도 물을 써야 되는데 옆 토지 소유자가 물을 갖다가 여기까지만 막고 내 토지로 물을 못 내려오게 막네? 그 분쟁 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상린 관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상린 관계는 토지가 이웃하고 있어야 된다, 이웃할 필요가 없다. 이웃하고 있어야 상린관계 조절 문제가 발생해. 그런데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가 이웃해야 된다, 이웃할 필요가 없다.
그것 때문에 이 문장을 지금 민법에서 이제 좋아하는 겁니다. 상린관계는 이웃하는 토지 소유자 간의 법률 관계인데, 유역지와 승역지는 이웃하는 토지 소유자 간의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예, 그것 때문에 인식하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민법에서 측면이기 때문에 굳이 등기법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됐고요. 이제 등기법에서는 이제 민법 요 개념만, 유역지 편익을 적용받는 쪽은 전부, 적용해주는 쪽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하시라 그랬잖아요. 이중. 이중 이미 했네. 자, 통행지역권을 을을 위해서 설정해 줬으면 병을 위해서도 또 통행지역권을 또 설정해 줄수 있죠. 왜? 지역권은 그러면 배타적인 권리, 비배타적인 권리. 비배타적인 물권이니까 이중으로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이게 이거하고. 지상권은 이중으로 설정할 수 없지만 지역권은 이중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측면을 지금 접근하시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신청 측면 접근하시면 돼. 등기 신청할 때 항상 시험 문제가 이거 필요적 정보하고 임의적 정보. 임의적 정보, 요 구분하는 거. 자, 필요적 정보는, 자, 요거요. 편익을 제공받는 땅이 어디고, 요역지. 편익을 제공해주는 승역지가 어딘지. 요역지와 승역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편익의 종류. 편익의 종류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토지를 갖다 제공하는지. 즉, 이거지요. 승역지 땅을 갖다가 요역지 땅을 위해서 빌려주는 것이지요. 무엇 땜시 빌려주는지 그걸 편익의 종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예를 들었던 거는 자 도로로 나가요. 통행을 위해서 편익을 제공하지 승역지를. 그다음에 또 통행이 편익의 종류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논농사를 짓는다면 물 끌어들이기 위해서 농수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익을 제공할 수도 있죠. 그걸 이제 수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수로. 그다음에 조망권 확보하기 위해서도 제공할 수 있죠. 그걸 관망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예, 이제 그걸 편익의 종류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승역지 전부 쓸 건지 일부 쓸 건지 범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래, 한쪽만 정리하시라 그랬습니다. 한쪽만 정리하시면 나머지 쪽은 볼 필요도 없어. 나머지 쪽은 무조건 다 임의야. 특약이 있는 때만 이제 적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거고. 자, 이제 마무리. 신청이 들어가면은 지역권 등기는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지상권 등기는 이제 간단한데 이 갑의 토지 건물 소유를 해서 지상권 을 앞으로 설정해주면 갑의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등기되니까 갑의 토지 등기부 을구의 지역권 등기가 등기되는 거죠. 이제 이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등기 측면은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지상권, 지역권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갑의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들어가는 거니까 승역지 등기부 어디에 등기되느냐? 을, 구 쪽에 지역권 등기가 등기될 겁니다. 승역지 등기부 을, 구에 신청으로 이제 등기됐죠. 자, 이제 이래면은 시험 문제가 절대 안 나요. 문제는 승역지 등기부에 지역권 등기가 됐다는 건 승역지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이 승역지 토지를 갖다가 이 토지를 위해서 통행로로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 을구의 지역권 등기가 등기되죠. 등기되고 나면 이 유역지 등기부 여기 을구에 요역지 지역권을 갖다가 등기합니다.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누가 하느냐?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에서 자주 출제합니다. 자, 이건 뭐냐? 요역지 지역권 등기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요역지 토지가 있으면은 자, 이제 민법에서 이 요역지 토지는 이제 이 토지를 갖다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는 요역지 땅이죠. 현재 가보면 맹지지만 맹지다 이제 쓸모가 있는 땅이다. 쓸모가 있는 땅, 통행 지역권을 확보했으니까 쓸모가 있는 땅이죠. 그럼 나중에 이 유역지 소유자가 이 땅을, 을의 유역지 땅을 갖다 여러분들이 병이, 여러분들 병이라고 여러분들이 땅을 사게 되면은 자, 쓸모없는 땅을 샀다 아니면 통행 지역권이 확보되어 있는 땅을 샀다. 그럼 통행 지역권이 확보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이 이거예요. 유역지
등기부에 을구에 등기가 아니. 눈으로 보면 이 땅은 맹지지만 통행지역권이 확보가 돼 있는 땅이야라는 걸 유역지 등기부에 등기하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주는지를 시험해서. 자주 물어요. 그걸 누가 등기해준대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러면, 자, 마무리. 그 다음까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유역지 등기부에 요거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해준다 그랬죠? 요 등기해주고 나면은, 을의 땅을 여러분들이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을의 땅을 사면은 매매했으니까 을의 땅에 대해서 소유권, 유역지 땅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은 이 통행 지역권이 있죠. 유역지 땅을 사는 사람이 당연히 이전받는다. 아니면은 별도로 계약을 해야 통행 지역권도 이전을 받는다. 당연히. 무엇 때문에? 그걸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수반성, 부종성. 들어보셨나요? 이 이제 지역권은 자, 유역지 땅의 편익을 위해서 통행지역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유역지 땅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역지 땅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되면 통행지역권도 유역지 땅을 갖다가 취득한 사람에게 당연히 이전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역권에 뭐와 수반성, 부종성을 지닌다. 유역지 토지와 부종성, 수반성을 지닌다. 법률용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자, 시험 문제 마지막. 유역지 땅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통행지역권은 당연히 취득, 등기하여야 취득. 당연 취득. 그걸 시험에서 낸다는 겁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당연 취득. 무엇 때문에 민법 용어로 얘기하면은 수반성, 부종성 때문에. 됐죠? 네. 자, 됐고까지. 자, 마무리. 큰거몇개 없어요? 크게 집기. 지역권 등기 신청 측면의 소유, 신청 필요적 정보. 자, 신청이 들어가면 승역권 등기는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신청으로 등기되죠? 등기되면 유역지 등기부 을구에 유역지 지역권 등기하는 것은 누가 등기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마무리. 이걸 등기하고 나면은 유역지 땅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걸 지역권의 유역지 토지와 수반성 또는 부종성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잠깐 이제 교재 329페이지. 한번 등기 기재를 해보죠. 자, 승역지 지역권 등기 기록례 보셨습니까? 자, 그래놓고, 을구, 순위번호, 등기 목적, 지역권 설정 나오죠? 접수 90년 1월 1일 3001로 나오죠? 거기다 신청 이렇게 쓰셔야지. 신청. 등기 원인 설정 계약,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란에 목적 보세요. 수로 개설, 범위 서북간 200제곱미터, 유역지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10번지죠? 자, 그래놓고 지금 오류가 있는 게 있어요. 지역권자 김서방님 주민등록번호, 김서방님의 주소 있죠? 그거 다 삭제해 주세요. 삭제, 삭제, 삭제. 보이지 않게 싹 지워주세요. 아니야. 지역권자 김서방, 주민등록번호, 김서방님의 주소, 그거까지 삭제. 네. 삭제하셔야 돼. 자, 왜 삭제하셔야 되느냐? 지역권 등기에는 지역권자가 절대 표시가 안 됩니다. 편익을 제공받는 유역지가 표시됩니다. 왜 그러냐? 잠깐 보세요.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 그래야지 유역지 땅이 제3자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통행지역권은 유역지 땅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넘어가야겠지요. 그러면 지역권자 이름을 표시해 놨다가는 지역권자 바뀐 사람 이름을 또 따로 또 등기를 해야 되잖아. 그럴 때 등기부에는 권리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데 등기부에 권리자가 등기됨에도 불구하고 권리 표시를,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예외 등기가 지역권 등기야. 지역권 등기에는 편익을 제공받는 유역지는 표시해도 권리자인 지역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절대 등기 안 올립니다. 편익을 제공받는 유역지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을구 쪽 갈게요. 자, 밑에 유역지 등기부. 자, 이제 이쪽 번지수 이쪽입니다.
유역지 등기부 을구니까 포인트, 이게 시험 포인트라 했습니다. 요거를 찾으려면 뭐를 봐야 되느냐? 접수란을 보면 되잖아. 접수란에 거기에 빈칸으로 돼 있네. 그럼 거기 또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직권 이렇게 쓰셔야지. 그럼 우회하고 밑에 등기 기록 갖고도 시험 문제를 자유자재롭게 그걸 연습할 수 있어야 돼. 유역지 승역지 등기부의 지역권 등기는 신청으로, 유역지 등기부의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자, 그래놓고 우측에 보시면 승역지 권리자 및 기타는 청군, 옥산면, 오산리, 10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오타 11 이렇게 고쳐주셔. 11. 유역지하고 승역지하고 똑같이 10번지면 어떻게 해? 한쪽이 10번지면 한쪽은 11번지 이렇게 되셔야지. 오타가 나서 그런 거예요. 자, 됐습니다. 됐고요. 넘겨보십시오. 300. 마무리 하나. 안 된 거 있다. 자, 연습표 이렇게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유역지 토지와 승역지 토지가 있죠. 자, 그럼 신청할 때 공동신청이겠죠. 권리자 의무자를 물어. 지상권 이런 데서는 그걸 안 묻는데 왜 묻는지를 보세요. 지역권은 이 지금 이거를 얘기한다면 이 유역지가 자 오산이 10번지고 승역지가 11번지 이렇게 이제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10번지 토지를 소유자가 을이죠. 자 11번지 토지 소유자 갑이죠. 이 11번지 필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을에게 있는 겁니까? 10번지 토지에게 있는 겁니까? 그걸 분별 못하면 마지막 시험 문제를 적고 못하면 자 이제 들어보세요. 승역지 토지는 유역지 토지를 위해서 제공 통행을 제공한 거지 땅 주인을 위해서 제공했어요. 유역지 토지를 위해서 제공했어요. 토지를 위해서 제공했으니까 땅지자 지역권을 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가보세요. 자 이제 문제 이제 귀로 열어보세요. 지역권 설정 등기 공동 신청한다. 등기 의무자는 승역지 토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이다. 됐죠? 유역지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도 지역권자가 될 수가 있다. 유역지 땅을 쓰는 사람은 다 편익을 누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소유자만이 등기 권리자 아니면은 소유자 점유자도 다 등기 권리자. 점유자는 다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 점유자란 유역지의 소유자, 유역지의 지상권자, 유역지의 전세권자, 유역지의 임차권자가 다 편익을 제공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까지.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세권에 관한 등기 330페이지. 전세권에 관한 등기의 볼게요. 1.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 현황 편치셔야지. 자,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그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권, 이용권 말한다. 전세권이 소멸한 목적 부동산업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는 물권이다. 자, 이제 갈게요. 자, 요거 우리 지상권 등기할 때 지료, 땅 사용료, 지료가 필요적이었어요? 필요적이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지상권 등기할 때는 땅 사용료 무상도 가능하고 유상도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지료 약정을 특약, 약정 한 때만 등기해야 되는 임의적 정보죠. 지역권 등기 신청에 필요적에 땅 사용료가 필요적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도 땅 사용료를 특약을 한 때만 등기해야 되는 임의적 정보죠. 그런데 전세권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인 전세금이라는 게 필요적에 들어갑니까? 임의적에 들어갑니까? 그걸 변별하는 게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지상권 지역권에는 지료 약정이 약정 한 때만 등기하는 임의적 정보인데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인 전세금을 약정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이 민법상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금 필요적이라는 거, 전세금 약정 안 하면 전세계약 무효로 되게 되어 있다는 거, 그걸 꼭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자, 이거죠. 똑같이 가는 겁니다.
전세권을 갖다가 등기하게 된다면 이 전세권의 객체, 전세라는 게 어떤 물건에 성립되는 권리지? 그게 객체입니다. 전세권은 자, 토지에도 성립 가능하고 지상권, 지역권, 토지에 성립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전세권은 건물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만 객체였지만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이 모두 객체가 된다는 것. 단, 갑니다. 토지 중 요거는 빼야지. 농지를 목적으로서는 전세 설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농지란 뭐야? 이렇게 이제 할줄 아셔야지. 농지에 전세 설정하지 못한다라는데 농지라는 법률 용어는 또 뭐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 던질 줄 아셔야지. 농지는 뭐냐고요? 공법에 나와요. 공법에 농지법 문제 몇 문제 나왔냐고요? 두 문제.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거기에 한 문제짜리가 이 농지 구분하는 문제. 시장 문제가. 농지법에 두 문제 나왔는데 농지법에서 네개 정도 쟁점이 있어요. 아예 문제 찍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농지. 그렇기 때문에 공법 시간에 보통 농지법 안 해요. 그 주제가 네 개인데 그거 맨 나중에 찍어서 그냥 공부하라고 이제. 아니면 그냥 한 번으로 5번 찍어 4번 찍어 이렇게 보통 얘기해. 농지법 풀지 말고 그냥 맨 끝에 두 문제 있으니까 한 번으로 제일 끝에 번이니까 끝으로 가면 1, 2번 했다 정답 안 주니까 4번이나 5번 찍어요. 이렇게 공법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대부분이고. 네. 그 중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농지인지 아닌지 변별하는 문제. 자, 농지는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민법에서 농지에는 토지라 하더라도 전세 설정을 못하도록 민법에서 금지시켜놨으니까. 그럼 농지가 어딘지는 이제 민법에 또안 나오고 농지법인 부동산 공법에 나온다는 겁니다. 농지란 자, 단연생 식물을 경작하는 토지를 뭐라고 하냐? 농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 해 식물을 경작하는 토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농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확히 다루는 지목이 전답 과선인 토지만이 농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목이 전답 과선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만 재배하면 단연생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다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 농지이고 그 농지에 대해서는 뭐를 설정하지 못한다고 민법에 금지시켜놨대요? 전세를 설정하지 못한다고 금지를 시켜놨대요. 자, 이제 가죠. 그러면 농지 지하고는 토지 건물이 다 전세계약서 쓸수 있는 대상물이 되네. 자, 두 번째. 그러면 토지 건물에 자, 전부에 대해서 전세계약서 써야 되는지 일부에 대해서도 쓸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가야지. 자, 토지 건물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 전세계약서 쓸수 있고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계약서 쓸수 있어.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흐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객체가 자, 토지 건물이 객체라면 토지 건물을 갖다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서는 전세 설정을 절대 하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빌려 쓰는 대상이 공유자가 가지는 토지에 대한 공유 지분이 전세, 빌려 쓰는 대상이 아니라 그 토지 자체, 건물 자체가 전세권의 객체이지 공유 지분이 객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가죠. 동일한 토지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전세를 살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지 뭐. 안 돼. 전세권은 자, 배타적인 물건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전세권 설정을 할수 없도록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용익 물권에서 자, 세 가지가 다 나왔으니까 지상권은 이중 안 되죠? 지역권은 이중 되지요? 전세권은 이중 안 되지. 이렇게 공부하셔야지. 뭐 요거 하나를 딸랑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니까. 자, 그다음에 등기 신청하러 가볼까요? 등기 신청하면은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할 사람, 전세권자, 권리자, 해줄 사람, 설정자, 공동 신청 적용받으니까 권리자 누구인지 의무자 누구인지 이런 질문은 절대 안날 겁니다. 설정자가 의무자, 권리자가 권리자 그대로 이제 공동 신청이고 신청한다면 신청 정보에 필요적 정보하고 임의적 정보하고 구분하는 문제. 자, 필요적 정보는 자, 전세 설정 범위 목적 및 범위라고 이제 불러요. 왜?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전세 설정할 수 있으니까 전부를 설정하는지 일부를 설정하는지 범위를 표시해야 됩니다. 동일합니다.
일부를 설정한다고 표시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지상권하고 동일한 원리가 시험에서 들어갑니다. 무엇을 제공해야 되느냐면 도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면 한 필지 전부를 갖다가 전세 설정한다고 신청 정보에 제공하는 때는 도면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럼 공통 원리 마무리하시면 되죠. 도면 정보의 제공은 전부라는 용어 나올 때는 필요가 없다. 일부라는 용어 나올 때만 도면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자, 제일 중요한 거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는 지료가 특약이 있는 때만 등기하는 임의적 정보였으나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금이 임의적 정보가 아니라 필요적 정보로 들어간다는 거. 요거를 꼭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요거를 꼭 등기해야지만이 나중에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해서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 신청권과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려면 등기부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꼭 적어야 하겠죠. 상식적으로. 예.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같은 게 대표적으로 임의적 기산인데 그건 뭐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음. 자, 그럼 등기되면은 자, 신청 들어가면은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을구에 이제 등기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등기 다 했으면은 그다음 갑니다. 마무리. 전세권 등기됐죠? 등기되고 나서 자, 갑니다. 이전 등기 갑니다. 이전 등기란 보세요. 이쪽에 갑의 토지에 지금 을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 했죠? 그럼 자, 30년 건물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했으면은 30년 동안 꼭 살아야 돼요. 이 건물 팔으면 지상권 확보하던 지상권도 같이 넘길 수가 있어요. 같이 넘길 수가 있죠. 뭐 당연히 건물 30년 동안 지금 지어갖고 30년 동안 살려고 땅 확보했으면은 지상권 있고 건물 자기 건물 있지 않습니까? 집을 30년 동안 꼭 사용하라는 법 있나? 중간에 뭐 10년 지나 건물 팔아먹었으면 을 갑의 땅을 사용하는 지상권도 같이 건물 파는 사람 매수인에게 같이 넘겨야지. 자, 됐죠? 그러면 지상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걸 지상권자가 지상권 양도하면 지상권 이전 등기죠. 그다음에 그럼 지상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입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죠.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 아, 이쪽으로 와서 해야겠구나. 설정 등기 했죠? 하고 나서 10년 지나서 지상권자가 건물 팔면 지상권 같이 넘긴다는 거죠. 그러면 건물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은 을의 건물만 삽니까? 갑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을이 가지고 있던 지상권도 같이 받아서 사는 겁니까? 지상권도 같이 받아서 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거 타인에게로 이제 넘기는 이전 등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전 등기는 자, 뭐 시험 문제 아예 정해져 있지 뭐. 무슨 등기로 등기한다? 부기 등기로. 우리 오늘 첫째 시간과에 배웠을 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했든 매매로 소유권 이전했든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든 다 주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할 때는 항상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시험에 단일 지문으로 가장 출제했던 기법에 많이 했던 지문입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데 이전 등기 안 해도 되는 게 있어. 소유권 이전 외의 권리 이전 등기인데 이전 등기 안 해도 당연히 넘어가는 게 있어. 우리 배웠는데 수반성, 부종성이 있는 권리가 딱 하나 있는데. 그렇지. 지역권. 이거는 유역지 땅 취득인 유역지 땅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자동으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 등기가 필요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뭐요? 요거. 요거는 이전 등기라는 게 필요가 없어. 유역지 땅 취득, 유역지 땅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자동으로 취득해. 그 다음에 그러면 전세권, 전세 5년으로 전세 등기 해놨죠. 설정 등기 해놨죠. 5년 꼭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2년 지나서 전세권자가 전세권 양도하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됐죠? 그러면 전세권 인수한 사람 앞으로 전세권 이전 등기 해야죠. 이거 적용되는 겁니다.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권 안 배웠지만 뭐 임차권 막바로 들어가죠. 임차권 설정 등기 안 하면 그 임차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꼭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임차권 양도할 수가 있잖아요. 전대 양도 금지 특약을 걸지 않으면은 양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양도하면 임차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 시험에서 다 개별적으로 다 시험에서 많이 났던 얘기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상권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임차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거기서 또 왜? 지역권 이전 등기는 왜 없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지역권은 유역지와 부종성, 수반성을 지니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줄 아셔야겠고. 자, 하나 더 마무리. 그러면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임차권 이전 등기 다 부기 등기로 하는데, 전세권 이전 등기요. 전세권 이전 등기 하죠? 요 전세권 이전 등기에서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슨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세 기간이 만료하면은 전세금 2억이 있죠. 그럼 전세금 2억을 갖다가 받아갖고 나갈 수 있는데 전세금을 안 줬다는 거지요. 그럼 전세권자가 경매를 붙일 수가 있죠. 그럼 경락대금에서 그 우선 변제 받아갖고 전세금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리죠. 그러면 그걸 자신의 전세금만 빼면 돼, 어쨌든. 빼갖고 나가려면 그걸 전세금 지금 못 받은 걸 타인에게 넘길 수가 있나요? 전세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타인에게 넘길 수가 있겠죠. 그걸 자 전세권 이전 등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는 게.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는 반드시 기간 만료 후. 뭐한 후? 기간 만료 후.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2억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존속기간 중에는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 그걸 시험에서 하나 더 묻습니다. 이제 그건 따로 지문 짚어드리면은, 332페이지 볼까요? 양가로 5.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 이게 가장 최근에 도입된 법조문입니다. 그럴 때잘 물어요. 계속 도입하고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참고로 민법에서도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이거를. 등기법에서도 계속. 그러면 1타 2피야. 이거 하나 알면은 민법에서도 같이 이게 병행돼서 같이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도입된 법조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 전세권은 불가분성에서 전세권 일부 이전은 허용되지 않으나 그러나 존속기간 만료 형광펜. 존속기간 만료 찾으셨습니까? 자,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이므로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형광펜. 자, 그러면 그걸 시험에서 지금 도입되고 나서 계속 매해 물었습니다. 민법하고 등기법에서. 민법에서도 가장 최근에 도입된 법조문이고요. 등기법에서도 그 민법 개정으로 가장 최근에 도입된 법조문입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 타인에게 양도해서 전세금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전세 존속 기간 중에는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시험에서는 그럼 틀린 지문으로 정답 요구하려면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이전 등기는 존속 기간 중에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시험에서는 하겠죠. 시험 문제도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이전 등기는 반드시 언제 할수 있다? 존속 기간 만료하고 나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거만 꼭 짚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333페이지. 임차권 등기까지 오늘 끝내죠.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으로 성립하는 채권 계약이다. 임차인이 다시 임차 목적물에 대해서 전대도 가능하다.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을 이제 하나씩 정리하시면 돼요. 자, 기억번.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 계약만으로 효력 발생 형광펜.
등기는 제3자에 대항 요건에 불과한 것이지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등기는 제3자에 대항 요건 형광펜. 고로 그 얘기는 고개 들어보십시오. 임대차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임차권의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까? 등기하여야 임차권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입니까? 등기하여야 효력 생기는 게 절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뭐만 하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유상상무 계약이니까 그에 따른 차임 보증금만 지급하면 임차권의 효력은 생기는 겁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자, 그러면 등기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뺏게 주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임대인 이외의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제3자라고 부르고 제3자가 찾아와서 그땅 내놔, 임차인 너 나가, 그러면은 등기를 받아놨으면 못 나가 할수 있고 등기 안 받아놨으면 내쫓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임차권은 등기함으로써 누구에게 효력이 생기는 겁니까? 제 3자에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의미를 이제 첫 번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거를 이해했으면은 교재 333페이지로 넘겨보십시오. 디귿과 니을을 묶어보십시오. 묶으셨습니까? 자, 묶으셨으면은 거기에다가 자, 이제 필기구 준비하셔서 기역의 예외 이렇게 쓰셔야지. 기역 의 예외. 그 구조만 알면 임차권 뭐다 알아요. 자, 이제 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자, 임차권은 기역본에서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대항 여기 생긴다 했죠. 자, 그런데 기역의 예외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등기라는 거안 해도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임차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조를 익히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를 안 해도 대항력을 인정하는 임차권이 이제 뭐가 있는지는 이제 볼게요. 자, 교재에서는 디귿번, 니을번 두 개였지만 세 개예요. 세 개로 정리하셔야 돼. 그래야 이제 처음 하다 말면은 좀 찝찝하지 않아. 정리하려면 다 해야지. 자, 첫 번째 할게요. 첫 번째는 뭐를 소유하려고? 건물을 소유하려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때. 건물 소유하려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자, 이 얘기입니다. 갑의 토지가 있는데 자, 이 갑의 토지를 을이라는 사람이 20년 짧아. 30년. 30년 임대차를 받았습니다. 토지 장기 임대차죠. 자, 왜 30년이나 그렇게 길게 임차를 받았냐면은 여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그럼 집 보통 수명이 몇 년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지. 최소 30년은 보장받아야 돼. 자, 그러면 자, 30년 건물을 소유하려고 토지 임차 받아서 건물 지었죠. 그러면 토지는 갑 거지만 건물은 토지 임차인 을 거잖아. 그러면 지 건물이니까 지 건물에 대해서 등기하겄음 안 하겄음? 하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건물을 무슨 등기합니까? 오늘 이제 배운 소유권 보존 등기 하지 않습니까? 건물에, 자기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해놓으면 토지 임차권은 등기 안 해놨죠? 안 해놨어도 이 건물 갖다가 한 5년 지나서 팔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럼 건물만 넘깁니까? 토지 임차권 같이 인수해, 넘어가야. 같이 넘어가죠? 그러면 그 토지 임차권 등기 없이도 땅, 이 건물과 함께 같이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뭐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차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권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만 하면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는 등기 없이도 30년을 보장을 해 주도록 민법에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요거.
두 번째는 요거. 자, 주택 임차권에 대해서는 주거 목적으로 임차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그 임차 들어갈 주거할 건물을 갖다 점유해야죠. 자, 그다음에 점유하면은 살 거니까 그 살 주거할 집에 전입 신고하겠죠. 예. 이 두 개를 하면은 뭐와 뭐를 하면 점유와 전입 신고하면 이 주거용 건물 집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임차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는 제3자에게 새로운 집주인에게 뭐 할 수가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처음 공부하실 때 뭐 확정일자라는 것도 들어봤는데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뭐와 뭐만 갖추고 있으면 점유와 전입 신고만 하면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라는 걸 인정해 줍니다. 확정일자는 아닌가? 아니에요. 절대. 자,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여기까지. 이러면 끝이. 상가 임차권이죠. 이건 자영업, 장사하려고 건물을 임차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영업하려고 건물을 임차가 받았을 때는 상가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서 쓰지요. 그러면 장사할 그 건물을 상가 주인한테 점유를 넘겨받지 않습니까? 자, 그럼 넘겨받으면 장사하려면은 이제 먼저 시군구청에 가서 뭐 해야 되는, 장사하려면은 그 장사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 두 가지 해야죠. 장사하려고 해? 그럼 구청에 들어가서 뭐 해야지? 장사와 같다고. 신고하지. 근데, 이건 장사하는 내용이 신고받고는 안 돼야. 허가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뭐까지 필요해요? 뭐 허가, 소방시설까지 필요하지. 그러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고. 돈이 와장창제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 자, 일반은 소방이 필요가 없고 신고만 하면 해주는데 아니야. 그 장사할 때는 이제 허가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신고한테 뭐 돈이 따따블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왜? 장사하려면 소방이 어려워. 소방 통과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허가에 거의 90% 당락좌하는 게 영업허가에는 소방시설이 거의 90%를 좌우해. 그럴 때 장사하는 비용의 초기 비용의 거의 시설비의 90%는 다 소방 쪽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자, 지금 장사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영업신고나 영업허가 받죠. 그럼 영업신고나 영업허가증 받으면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관할 세무서에 가겠지요. 관할 세무서에 가서 뭐를 받아야 돼? 뭘 못 받아?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 받으려면 세무서 가야지. 예, 그죠? 안 가도 되나? 가야 될 거요? 왜 가야 돼요? 장사 그러면 사업자 등록 안 받고 할 수 있나? 있어. 깡 치면 돼. 카드기 깡으로 갖고 오면 돼. 아이, 그럼 돼요. 그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장사는 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자, 사업자 등록 내로 가죠. 세무서에 관할 세무서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만 하면 등록증이 그날 안 나왔다 하더라도 신청한 날서부터 대항력이라는 걸 인정해 줍니다. 그럼 이제 결론까지 뭐 이거 밖에 없네. 뭐 큰 구조만 익히시면 되지. 뭐 임차권은 등기하여야 누구에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는데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을 인정해주는 임차권이 토지 장기임대차일 때 뭐를 위해서? 건물 소유를 위해서 토지 장기임대차일 때는 그 소유하는 건물에 등기만 하면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인정해주고 두 번째 주거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에 대해서는 점유와 전입 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상가 임차권에 대해서는 점유와 사업자 등록 신청만 하면 대항력이라는 걸 인정해줍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예외 구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죠. 이해하고는 다 뭐하여야 등기하여야 대항력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얘기죠.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 시험 볼 땐 민법에서 중요해. 기양 중요해. 등기법에서도 뭐 기양 중요해. 실무할 때는 무지 중요해. 실무할 때 이거 모르면 실무 아예 못해. 어떤 실무 못하느냐. 경매 실무를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 경매 실무의 99% 좌우하는 게 다 이거 갖고 좌우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건 나중에 이제 증 따고 나서 배우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자, 이 정도. 자, 그리고 마무리. 자, 이제 요거로 갑니다. 그러면 주택임차권과 상가임차권은 기간 끝날 때까지 등기해야 대항력이 있어요? 등기 없어도 대항력이 있어요? 등기 없어도 대항력이 있죠? 자, 또 하나 갈게요. 자, 이제 여기에 점유와 전입 신고하면 대항력 인정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에 만약에 차이면 보증금을 박아놨으면 기간 만료하면 그 보증금을 임대인이 반환해줘야죠. 그러면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자 나중에 반환 안 해줄까 봐 그걸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 놓으려면 전입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동사무소에 갖고 가죠. 거기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뭐까지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자, 그럼 우선 변제권이 이제 인정이 됐으면 임차 기간이 만료하면은 2억 임차 보증금을 갖다 임대인이 빼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럼 임차 기간이 만료하면 2억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전입신고를 빼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사그리 없어지기 때문에 2억 보증금이 일반 채권으로 띄일 수 있는 보증금으로 변해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큰일 났네. 이사 못 나가고 전입신고도 다른 곳으로 주소지 못 옮기네.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마무리.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명령.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자, 1, 2. 자, 임대차 기간 만료.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 보증금을 갖다가 임대인이 반환하지 아니할 때이두 가지 요건을 시험해서 꼭 묻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 기간이 만료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 관할 시군구 법원 찾아가서 임대인이 나 기간 만료했는데 보증금을 갖다 2억을 빼주지 아니합니다. 그 2억 보증금을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입 신고를 다른 곳으로 뺄수 있도록 이사를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건물 세입자,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갖다가 뭐라 부른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혜택을 받으려면 요거를 시험해서 묻습니다. 언제 이용할 수가 있는지. 반드시 임차 기간 존속 주기에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 기간 만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까지를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고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 파트 들어가기로 할게요. 담보권서부터 다음 주에 얘기 나가보자. 오늘 요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